그래서 그게 너가 얘기를 해주니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린다. 왜냐면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근데 이 정도 그 승차감이면은 그냥 승용차 같은 느낌은 나. 그러니까 승용차의 그 약간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 난 처음에 했을 때 이거 하게 되면은 그 전부 다우나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오히려 이게 낫다는 생각을 내가는 막 물렁거리고 막 차가 막 시작해 좌우고 막 흔들리고 하는데 이거는 좀 좌우를 이제 잡아주는 거 같아. 안 하고 다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야. 기본적으로 기본 세팅은 차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은 알 거 아니야. 뭐 틀려. 되게 내가 의아한 게 뭐냐면 세팅은 오프로드 쇼바 스프링을 했단 말이야. 온로드 주행 성능이 조금 개선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신기해. 왜냐면 쇼바 스프링이 오프로드 성향이면은 조금 물러, 오히려 더 물러져야 되지 않나. 아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거는 올 반대로 올려버리잖아. 뭐는 이 아래가 경황이 많이 바뀌어지잖아. 그런데요 그거를 내가 감안하고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승차감이 조금 나아졌다. 뭐랄까 바디업 한다 하던가. 근데 바디업은 승차감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될걸? 그치. 근데 엄밀검사 낫다고 하더라고. 아 바디업이? 나는 어차피 오토바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온로드 오프로드를 다 탈 수 있는 차란 말이야. 근데 나는 오프로드를 안 가. 갈 생각이 없어. 무게중심 내려가지고 좀 롤링이나 밸런스 같은 거 좀 맞춰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타입이거든. 근데 이거 차를 올려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는 게 너무 의아한데다가 그 세팅이 본 그 쇼바 스프링 자체를 온로드용 쇼바 스프링이 아니란 말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자동차 관련 그런 그 기자 같은 사람들한테 자동차 리뷰하는 사람들 있어. 그 사람 중에 좀 똑똑한 사람 있더라고. 내가 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근데 그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 내가 이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야. 아 내용이? 보통 상식에서 벗어난 거잖아. 그렇지. 상식적으로는 자세 낮추고 쇼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롤링 잡고 막 이렇게 안정성 올리고 막 이렇게 가는데 오히려 오프로드용 이렇게 물린 쇼바에다가 차고도 올라가고 셋업을 맞춘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 아니 그거는 있는 거 같아. 바람에 이게 차가 이제 전가하고 후하고 이게 차이점 뭐냐면은 그 전에는 아직도 그 전에는 그냥 타면은 그냥 그렇게 뭐 바람이나 이런 소음이 별로 없었거든 사실. 그렇게 희망이 안 하는데 이거는 현재는 이제 차가 높다 보니까 위에서 막 소음이 좀 풍결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바닥에 때리는 느낌 그런 게 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연비 쪽으로 좀 많이 영향을 느낄 수 있지. 그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차가 올라가니까 다 밑으로 이제 바람이 들어와서 휘몰아치잖아. 밑에서. 그래가지고 연비 떨어진다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연비 뭐 10 이상 뭐 본 적이 없대. 맞아. 내가 현재 지금 아까 좀 봤지만 처음에 아까 몇 나왔지? 5.6. 5.6이었잖아. 봐봐, 지금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지금 8.4야. 지금 몇 킬로야, 아까? 한 시간 만에 이제 8킬로 올라가는 거야.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한 순정이잖아. 기름 딱 넣고, 리셋 딱 하고 출발하잖아. 7, 8부터 시작이야. 와. 7, 8부터 시작하고, 100% 시내 주행만 하면 한 10킬로 나와. 엄청나네. 그리고 뭐, 크루즈나 아니면 장거리, 풀로 장거리 가면 한 15킬로 나와. 그래서 난 연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차 올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10 이상 보진 못했대. 자주 그래. 내가 그래 지금. 그러니까 이게 차가 올려가지고 밑에서 휘몰아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건 맞는 거 같아. 그건 풀로 좀 안 좋아.
안 좋다는 소리야? 기대보다? 전부 다 이 포너는 좀 안 좋아. 그래서 포너에서 조금 위험해. 원래 롤링 잡으려고 그렇지 세팅을 하잖아. 롤링 아니면 기울어진다는 소리야? 아니면 롤링이 있다는 거야? 롤링이 롤링, 없을 것 같은데? 롤링 없고 기울어져. 기울어져? 응. 끼지 이게 높아지니까. 어 세팅하고 나서 한번 포너 돌았거든? 어. 어우 이게 예. 예, 그런 게 있죠 이제. 어. 하기하고 그 허벌을 달게 되면 그것도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너가 얘기를 해주니까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린다. 왜냐면 이제 코너도 좋아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어, 하잖아. 그렇지. 코너도 좋아지고 뭣도 좋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위로 길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더 좋아진다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막 움찔움찔하는 롤링은 잡히는데 그거는 쇼바스프링을 바꾸니까 당연히 잡히겠지. 그렇게 잡히는데 코너 때 이렇게 쏠리는 기울어짐은 못 잡는 거야. 어, 그거는 못 잡아. 어. 그러려면 깔아야 돼, 밑으로. 예. 그걸 잡으려면. 어, 내려야지. 그래야지 얘가 쓰러지질 않잖아. 이렇게. 근데 직진 안정성은 확실히 좋다. 어, 직진 안정성 확실히 좋고. 이게 딱 처음에 출발하자마자 느꼈어요. 대훈아, 삼촌이 얼마나 운전을 천천히 잘하는지 보여줄게. 그러면 너는 평균. 평균 그 몇 킬로 밟아 그쪽에서. 그러니까 많이는 밟을 때도 있는데 나는 보통 한 120 정도, 100에서 120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100이다 100이. 어. 그러니까 속도를 올려가지고 뭐 120 정도 올리잖아. 브레이크 거의 안 밟고 웬만하면 유지해. 어, 달려봐야. 그러면은 네가 얼마나 평균 네 차로 네 차라면은 이 속도로 가면은 얼마나 나오는 거야? 이 속도로 하면 한 13, 14. 그러니까 못해도 고속도로 올리면 무조건 13, 14. 아 기본이? 어, 고속도로 올리면.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아까 너처럼 막 세려 밟으면 10. 어. 야, 이렇게 하면 잘 나온다. 차가 부드러워졌어. 응? 차가 부드러워졌어. 주행 자체가 틀리지? 네. 야, 주무세요. 주무시라고. 주무세요. 예. 대훈이가 좋아하는 스타일. 저요? 어, 어떤 스타일이 나는 이제 호감이더라, 여자애가 예뻐 보이더라 이런 거 있잖아. 좀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활발한. 잘 웃는 여자 좋아하는구나. 네. 근데 뒤가 안 보인다는 게 되게 뒤가 안 보이는 게 되게 이상해. 야, 가속이 이렇게 무디냐? 이게 언덕이라 그런 거야? 어. 가속이 엄청 무딘데? 발목을 느껴? 답답해. 어, 이거 이게 있죠. 왜 이래? 아니 원독이라서 그럴 거야. 일단 평지에서 한번 내가 밟아볼게. 아니 그러니까 오르막길이라 그런 거 같으니까. 이거 이제 하드 밟으니까 이제 갑자기 탁 올라가지. 아니 지금 나 풀악셀이거든? 내가 이 차 되게 만족스러운 게 뭐냐면 원독에서 힘이 안 딸리는 거야. 아 현재? 아 나는 만족스러운 게 원독에서 힘이 안 딸리는 건데 여기는 짐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가? 아예 가속 추월 자체가 안 되는데. 아 그래? 어 지금 하얀 차 있었잖아. 어. 1차선에 하얀 차 있었고 내가 이제 제껴서 가려고 프락스 끝까지 이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밟았어. 어. 올라가지 못해. 오히려 이거 바람막이가 풍절음을 더 만드는 것 같은 느낌. 어. 안 들리던 소리가 난다. 내 차에서 안 들리던. 이제 스피디움 행사를 마치고 이제 인천에 다시 도착을 해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도 장거리고 하니까 조금 피곤해서 튜닝된 렉스턴 스포츠를 타고 좀 왔다 갔다 같이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대한 것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렉스턴 스포츠가 리프트업을 하면서 스트로크를 길게 가져가고 스프링으로 승차감까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보다는 조금 아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또 워낙에 무른 승차감, 꿀렁꿀렁한 승차감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하드한 그런 승차감이 안 맞는 느낌이기도 해요. 쇼바 스프링이 교체되면서 쇼크 스트로크를 길게 가져가게 되면서 노면 충격 흡수에 굉장히 소프트하게 대응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방지턱 자체를 진입하면서부터 벌써 부드럽게 수축되고 강하게 버텨주고
다시 충격 흡수할 때 부드럽게 흡수되는 그런 능력을 기대했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차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 오히려 구형의 코스? 뭐 그 정도면 제 느낌에는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물렁물렁하면서도 부드럽게 충격 흡수되고 부드럽게 받아주는 그런 능력. 차를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차의 특성에 맞는 있는 그대로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장점은 그겁니다. 직진에서의 그 안정성, 뭐 잔진동, 바디 자체가 직진을 할 때도 이렇게 약간 울렁거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고속도로 같은 평평한 노면에서도 직진을 할 때 약간씩 미세하게 꿀렁꿀렁하는 이런 롤링을 타는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이 쇼바 스프링 튜닝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단단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느낌은 있어요. 코너링 시에 차가 높아짐에 따라서 롤링이 조금 강하게 잡히면서 단단하게 위로 길어지다 보니까 코너링에 대해서는 솔직히 잡혔다? 개선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울어질 때 롤링으로 인해서 코너링을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 롤링을 이용해서 코너에서 다시 타고 들어오는 이런 능력은 조금 쥐약이 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뭐 다른 걸 또 하겠죠? 뭐 타이어를 광폭으로 넣는다든지 허브 스페이스로 차폭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정은 해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프트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요. 그리고 방지턱을 넘어갈 때 제가 생각했던 오프로드 세팅 조금 고속에서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성능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예를 들자면 온로드 바이크 같은 경우는 방지턱이 나오면 조금 속도를 줄여서 자동차처럼 툭 넘어서 다시 가속하는 형태죠.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듀얼 퍼포즈 바이크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두둑 하고 넘어가요. 지금 타고 있는 BMW R1200GS보다 BMW F800GS가 훨씬 더 방지턱을 넘는 데는 부드러웠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F800GS는 훨씬 더 오프로드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스트로크도 굉장히 길고 쇼바도 물러요. 차체가 방지턱을 넘을 때 앞바퀴만 들어가서 통과하고 도착할 때쯤 앞바퀴만 내려와서 바닥에 닿아서 차체만 두둑하고 넘어가는 이런 성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R1200GS 같은 경우는 F800GS보다는 오프로드 성향이 덜하고 온로드 성향이 약간 더 가미됐기 때문에 80km 정도에서 지나갔을 때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거든요. 오, 노면 느낌 없어. 울퉁불퉁한 느낌 전혀 없음. 자동차에 적용되는 오프로드 쇼크나 스프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타보고선 이게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좋은 쇼크나 스프링을 끼워도 제가 기대한 만큼의 성능은 어렵지 않을까, 차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저처럼 느긋하게 다니는 사람은 약간의 롤링도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강하고 빠르게 직진할 때는 약간의 롤링도 굉장히 뭐 좀 거친 파도를 타는 것처럼 되게 불편하고 멀미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 느낌이라는 거지 자동차 튜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는 점, 그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튜닝은 한 가지 얻는 게 있으면 한 가지 잃는 게 있다는 점.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